컨셉 종합 모의 매트 6회입니까? 스포츠는 obviously 확실히 체인지 바뀌었습니다. 몇 년 동안. But then we can still find in them. 댐은 스포츠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kind of 어떤 종류의 뭘 찾을 수 있다? 빈칸 뭐라고 답이? 탈출 시도 3번 escape attempt요. 대 그것은 inspired only industrial workers in the 19th century to enrich their laborious life. 발고나이싱 게임스. 자, 스포츠는 결국 뭐니까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포츠가 바뀌긴 바뀌었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inspired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몇 세기에? 19세기에. 19세기면 사람 인명이 막 생겼을 때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옥하에서 일했을 때요. 뭐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의 힘든 삶. 뭐를 하면서? 게임을 조직하면서. 너희들은 뭐가 힘드냐? 공부. 체육대 뭐가 좋냐? 체육대 준비하는 게 좋죠. 그럼 준비하다가 뭐해?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The effort. 그 사람들의 노력은? 노력이 이거네. 시도는? struggle.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인데 뭘 힘들게 하는 것? 도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 legitimate 즉 뭐 합법적인 네 합법적이라는 뜻인데 legitimate 런지스 하면 제대로 된 등등의 뜻입니다. 합법적인 스포츠 불법적인 스포츠는 없어. 그잖아. 법으로 정해놓고 법으로 안 되기 전 스포츠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적절한 스포츠. pursuit는 뭐예요? 그렇죠. 노력. 그럼 그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의 스포츠처럼 목적이 부족합니다. They were simple activity enjoyed purely for their own sake. 자신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으로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조차고 하는 거예요. 체육대에 뭐 하게 하지? 광독고 학생들이 다 묶이지 마. 그냥 쏙 빼먹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부족해? 당연히 목적의식이 부족하죠. 목적의식이 부족해. 뭐 체력의 증진 그런 거 없어. 하루 빼먹는 거예요. 수업. 이게 제일 큰 거죠. 네, 답을 네가 내봐라. Professionalism has ensured. 자, professionalism이 뭘 확실하게 보장하냐면 스포츠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As simple as that. That은 뭐고? 바로 있는 것처럼 목적의식 부족하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번에는 뭐가 생겼으니까? 프로가 생겼으니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일 때는 그냥 학교에서 공장에서 잠시 일 쉬기 위해 사는 것이지만 지금은 좀 달라서 뭐 류현진 같은 경우는 공 하나하나 한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달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좀 달라집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은. 됐니? 온라인 애슬리트 누구는? 운동선수들은 컴퓨터 뭐하고? 수많은 돈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갬블러스 누구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베팅하는데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경쟁합니다.
그리고 대하라 컬렉션 오브 어덜스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첫 번째 애슬리스도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3-1, 3-2, 3-3도 있습니다. 3-1은 뭐고? 에이전트, 매니저 같은 사람, 코치, 오너, 구단주. 오너는 구단주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티브, 동기는 왜 인클루드 뭐다? 전부 다 돈 때문이죠. 버지 나왔으니까 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But, 하지만 for the overwhelming 압도적인 뭐지 대다수의 팬들과 아마추어 플레이들을 위해서 스포츠는 당연히 돈 말고 다른 행동들을 해야겠네. 맞습니까? 아까는 목적이 부족하다 그랬죠. 네, 이 목적이 이제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경쟁한다는 행동이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잖아. 처음엔 아무 의미 없이 했습니다. 놀라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합니까? 돈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경쟁, 이기고 지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스포츠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문장 이해가 됩니까? 스포츠는 변했습니다만 변했다는 게 뭔 말이야? 목적이 없는 곳에서 목적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이 목적이 없는 것하고 달려있다는 말이야. 목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현실을 탈출하자는 얘기니까 이거죠. 즉 다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지. 메이가 이거고. 대할 펑션 스포츠의 기능은 라인 어디 있다? 어보이드 뭐다? 피하다. 피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 언제? 주 중에 나머지 주말. 그럼 이거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스포츠의 목적이 어떻게 돼? 응? 옛날에는 A, 지금은 B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A 이거죠. 됐어? 그러면 A는 뭐에 해당이 되고? 녹색 이렇게 할게요. 이거 됐어? 그다음에 뭐? 목적이 부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B는 뭐예요? 요즘 스포츠의 목적이 요즘 스포츠의 목적은 뭡니까? 응? 요즘 스포츠 목적은 뭐야? 응? 돈 같은 이유 돈 됐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뭐다? 여전히 스포츠의 본질, 스포츠의 원래 목적 즉 노는 것, 일상생활에서 탈출하는 것. 그래서 그게 다시 뭐가 되고? 이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